네, 오늘 지금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문다혜 기자가 한 3주 전에 나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2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자 담배 업계에 이어서 학회도 지금 내년 담뱃값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요? 네, 대한금연학회 학술대회에서 담뱃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금연학회는 어제 추계 학술대회를 열고요.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또 이후에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장에 패널로 참여했던 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님은요. 총선 이후 그리고 대선 이전 사이에 정부가 담뱃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식으로 담뱃세를 올릴 텐데 문제는 현재와 같은 인상 방식은 저항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담배업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내년 말 OECD 평균으로 담뱃값을 맞추기 위해서 8,000원으로 인상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5년 초 인상안을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담뱃값은요 4,500원으로 OECD 평균의 전체 평균의 63%에 불과합니다. 호주에 비해서 7배, 또 뉴질랜드보다는 6배, 영국에 비해 4배 이상 저렴한 가격인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호주와 뉴질랜드 굉장히 네. 담뱃값이 비싸군요. 거의 2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네,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못 피겠네요. 아, 그렇죠. 예, 그렇기에 또 이제 금연 정책에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마지막으로 가격을 인상한 이후에 여전히 가격이 제자리라서 사실상 매년 소비자 물가가 올랐던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가격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 참여했던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담뱃값의 정상화라면서 편의점 판매를 중지해야 하고 또 전문점을 통해 판매를 허용해야만 전체 흡연율을 줄일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의 흡연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흡연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4,500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8,000원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이제 올리는 그쵸? 셈인데 네. 그 저항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저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핵심은 담뱃값을 올릴 명분입니다. 단순히 세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이 담뱃값을 올린다면 당연히 여론은 부정적이기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함이라는 명분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명분을 그렇게 내세워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 때문에 하는 거? 맞습니다. 사실상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질병청에 따르면요,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12조 1,913억 원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는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고요. 전자담배 사용률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흡연 때문에 하루에 사망자가 지금 150명이 넘는단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동차 사고로 숨지는 사람보다 많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만큼 이제 유해한 물질이고 실제로 이를 담배를 어떤 질병으로 분리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 세수를 두고 재정당국과 국민이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담뱃세를 인상한 것이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이 메시지로 국민들의 설득을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홍준 교수는 금연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교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금연 관련한 예산은 줄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올랐던 2015년 1,475억 원에서 지난해 1,165억 원까지 줄었고요. 내년 역시 12.2% 줄어듭니다. 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이 동반해야 하는데요.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가격 정책이기에 금연학회에서도 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효 교수 논문에 따르면 담뱃값을 100% 올려서 현행 4,500원에서 9,000원이 된다면 앞으로 10년간 6만 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결국 담뱃세 인상은 정권 교체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현재 상황을 타개하지 못해 가격 동결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담배 가격 인상이 한전 전기료 인상과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4월 총선이 끝나야 뭐 담배 감배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인상안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나요? 네, 학회는 구체적으로 담배 규제 정책으로서의 유효한 흡연율 수치 변동이 있을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의 가격 인상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또 물가와 연동한 정기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 담뱃값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은 이전과 같이 원포인트 인상을 단행을 하고요. 소득 상승분과 물가 상승분 그리고 금연 정책 전문의 위원회 제안 등을 거쳐서 담배 규제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만한 수치의 인상 요인 이 모두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한 게요. 2024년부터 앞으로 3년간 2026년까지 연간 1,000원씩을 올리고 2026년 9,900원으로 OECD 평균 수준에 일단 담뱃값을 우선 맞춘 이후에 2027년 이후에는 담배 규제 정책으로서 실효성 있는 수치를 8.0%로 설정해서 2027년에는 12,000원, 2028년에는 14,500원, 2029년에는 18,000원, 2030년에 22,000원을 올리고 이후에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 2030년 같은 경우에는 22,000원까지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는데 네,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 청소년들은 안 피겠네요. 못 피겠네요. 아, 결국은 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네,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가격 정책에 좀 있는 건데 네.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담뱃세 관련법은요, 현재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또 개별소비세법 등으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담뱃세를 올려서 금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어제 참석했던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세현 연구위원은 법령을 만들 때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가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규제에 대한 데이터 수립과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담뱃값 인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유해물질 농도에 따라서 이 세금을 차등 적용하자 네. 이런 의견도 있다고요. 네, 어제 참석했던 조세현은 담뱃값 결정의 핵심인 기재부 산하 연구기관인데요. 이 담배 소비세가 오른다면 담배 수요 감소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과 타르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다운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우리나라 담배 소비세는 암묵적으로 교정 기능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일정 가격을 올린다면 수요는 줄 것이고 사회 전체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요. 또 재정 패널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 그리고 과흡연자일수록 담배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더 낮게 나타났고 고농도 제품이 가격 탄력성이 저농도보다는 더 높아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흡연자란 한 달에 30갑 이상 피는 흡연자를 뜻하는데요. 이 과흡연자들이 전체 니코틴 소비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에 과흡연자들의 사회적 유발 비용이 더 크다면 농도에 따라 세율 체계를 다르게 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의 세율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30갑 하니까 굉장히 많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쵸. 이제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한 갑이네요. 그렇죠. 보통 네. 흡연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갑 아니면 반갑 정도 필 텐데 네. 하여튼 이번 4월 총선 이후에 이 담뱃값 인상이 본격적인 논의가 되는지 우리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